보십시오. 자두리네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는 드넓은 야생의 터전입니다. 사냥에 실패한 고양이가 한 마리 보이는군요. 대가는 굴욕적입니다. 어딜 가든 함께 사는 주민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굴욕적이네요. 보십시오.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맞지?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보십시오. 여기 야생의 눈을 뜬 사자 한 마리가 사냥을 준비합니다. 걸렸네요. 다시 전열을 다듬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 아닌가? 사냥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보십시오. 그래도 이번엔. 아, 아닌가? 아, 이런. 굴욕적입니다. 보십시오. 사자에게도 야생에서의 삶은 버겁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한때는 야생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었지만 동물의 왕은 지금 왕관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 아닌가? 보십시오. 아닌가? 보십시오. 지금 어느 때보다 인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동물의 왕은 매우 굴욕적입니다. 저 새끼 때문이죠. 보십시오. 동물의 왕은 다시 두지를 불태웁니다. 근데 어디 갔을까요? 아, 아닌가? 보십시오. 다시 사냥을 준비하는. 감자는 아직 내내가 어색합니다. 어색하네요. 아니, 불편한 걸까요? 감자도 내내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소심한 감자, 친해지길 바랍니다. 제발. 내내에게 새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다르게 집중력이 좋아서 이런 게임도 참 잘하는데요. 보십시오. 아, 아닌가? 보십시오. 아, 아닌가? 보십시오. 어? 역시 잘합니다. 아, 아닌가? 역시 잘하네요. 아, 아닌가? 자두리네 낮잠. 시간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호두가 모처럼 낮잠을 청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내내에겐 호두가 만만합니다. 둔감한 호두는 내내에게 손쉬운 사냥감입니다. 아! 뭐였죠? 이번엔 호두가 스크래처가 되었군요. 내내가 가려운 곳을 손수 긁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 넘었는데요. 호두가 응징합니다. 아! 그게 끝인가요? 내내가 화해의 봉을 격하게 하는군요. 호두도 기뻐합니다. 아, 거긴 호두가 그냥 좋지 않은 곳을 당했네요. 꼬리가 호두를 덮습니다. 네? 너 혼나다. 내내가 반성을. 아, 속에 지었네요. 언니가 뭐로 그러는 거야? 네.
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쥔 건 동물의 왕인 사자입니다. 보십시오. 어? 아, 아닌가? 지금 내는 같은 지역에 사는 동물들과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죠. 보십시오. 저 손놀림. 사냥을 시작했나요? 야생의 잔혹한 눈빛으로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훗날 대초원을 호령할 새끼 사자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네가 자기의 이상적인 먹이를 점치면 생존을 위한 치명적인 계산이 그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작은 머리와 콧구멍이 목표 지점을 향한 꼭지점이 되고 이미 작동된 다리는 낮은 자세를 취하며 달려갑니다. 아, 아닌가? 생사의 갈림길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아, 아닌가? 사냥에 실패한 내내는 신기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짜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생사자의 개체수가 어느 때보다 줄어들고 있는 이때 초원에서 이들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내내는 좀 더 군침나는 먹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큰 먹이를 공격함에 있어 내내는 침착함을 보입니다. 아! 실패인가? 생각할수록 열받는다는 모양새입니다. 보리가 운이 없네요. 오늘도 내내는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야생의 긴 하루를 보내느라 피곤한 내내는 오늘따라 못생겨 보이는데 이쁘군요.